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하락장이죠. 코스피가 오늘 강하게 아침장에 하락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풋옵션을 매수를 했거든요. 풋옵션 매수해가지고 약 1,400만 원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하락장의 바닥에서 주식 투자 레버리지를 매수를 해가지고요. 47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기 47만 원의 수익이 난거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로서 이제 주식 전업 투자 전부 다 레버리지만 매수를 한 거거든요. 요새 뭐 하락장이라서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상승장이면 배팅 금액이 좀 많은데, 하락장에다가 뭐또 풋옵션 뭐 매수해야 되고 막또 방송해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배팅을 그냥 좀 신경 안 쓰는 거죠. 사실상 47만 원이 별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 똑같은 시간인데 1,400만 원 버는데 이거는 47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전업투자 방송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신경을 안 쓰려고 그냥 조금 배팅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렇다고 놀 수는 없고. 자, 이 47만 원, 이게 주식 전업 투자는요, 사실상 제가 이거 배팅을 강하게 하면 돈이 더 되는데, 사실상 이 옵션이 엄청난 수익이 나거든요. 오늘도 뭐한 시간 만에 67%의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1,400만 원을 벌었는데, 전업 투자 방송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데에다가 뭐한 팀만 올라가도 막 100만 원, 70만 원씩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지는데, 이거는 그냥 하루 왼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 왼종일 기다려야지 47만 원 먹는 거니까 신경을 덜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이 자료를 이 47만 원, 뭐 47만 원도 뭐큰 돈이지만 옵션에 비하면 사실상 큰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이 자료를 올리냐? 여러분들 선물 옵션 해가지고 실패 본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희망이 있다. 선물 옵션에서 자신 없는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대박 터트릴 생각하지 말고, 대박 터트려 하다가 계속 쪽박 나는 거 아닙니까? 욕심 꺾고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을 벌더라도 이렇게 손절 없이 매일 벌수 있는 레버리지나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거, 자그마치 731일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서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실전 투자, 자, 뭐 지금 실전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안날 일이 없잖아요. 731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었는데, 뭐 여기 와가지고 지금이라고, 이건 2016년도고,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자그마치 2년 731일 동안에 저 자료를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저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주식 시장에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지식만 있으면 이렇게 매일 돈을 쓸어 담을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731일 동안에 무한도전을 한 겁니다. 저거 보통 독한 마음 없으면은요, 저 미친 짓거리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료를 만드는데 731일 동안에 인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731일 동안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를 했거든요. 240개 종목입니다. 240개 종목을 싹쓸이를 해놓고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보면 1000%도 나오고 493%도 나오고, 1000%짜리는 다 팔아먹었고요. 1000%만 나오면 무조건 다 팔아먹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거 130%, 200%짜리가 있어도 이런 거안 팔잖아요. 왜? 어차피 세월만 기다리면 1000% 터질 거니까. 그래서 안 파는 겁니다. 여기 조금 있다가 보면 1000%짜리 나와요. 자, 여기 보십시오. 1025%, 940%. 자, 요거는 현금, 여기는 6666 돼 있는 건 신용으로 계속 매일 매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 가까이 다 먹은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730일 동안에 이 자료를 만드는데 730일이면 이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저걸 뭐하러 미련스럽게 저런 자료를 만들었는가? 주식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 쪽박차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기하는데 제 수익률이 저게 힘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런 걸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730일 동안, 2년 동안 저 자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대박 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실력을 여러분들은 키우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죠. 자, ETF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인버스는 안 샀고요. 상승장에 인버스는 수익률이 작잖아요.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좀 크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거래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건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이면 배팅 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인버스는 사봐야 수익률이 하루에 이빠이 올라봐야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중간에 비어 있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2016년도, 2018년도 730일 동안에 수익이 났는데, 자, 여기서 수익이 안날 일이 없죠? 지금이라고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8일째 지금 이렇게 누적 수익이 지금 꾸준하게 제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47만 원 정도 수익이 벌었는데, 옵션에서 1,4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루 온종일 거래해가지고 47만 원 벌었는데, 이거 옵션은 한 시간 만에 1,4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1,400만 원짜리 수익 난거 한번 볼까요? 1,393만 9,950원 수수료, 4만 50원 수수료 나갔고요. 이게 오늘 수익이고, 요거는 3월 21일 해서 1,279만 원. 자, 토요일 날, 일요일 날푹 쉬고, 그 다음에 어저께,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려고 이틀 동안 거래 안 하고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풋옵션을 매수해가지고, 몇 시간 자고, 한 시간 만에, 정확히 43분입니다. 9시 요일 준비 땅! 해가지고, 9시 41분서부터 43분 사이에 전량다 매도 쳐가지고, 1,393만 9천 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시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 그 다음에 주식 전업 투자,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전문가 교육을 배우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어제도 뭐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다 제가 교육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돈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르쳐 주지는 않고요. 자, 이 카페에 이렇게 찾아오시면은요, 이 판다몰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와 인연이 되셔가지고요,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 제가 인연이 되시면 그때 가서 교육비를 받더라도 제가 교육시켜드리고요, 아무나 돈이 있다고 가르쳐달라고 해서 제가 절대 안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에 거치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인사하시고 이렇게 글을 많이 쓰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회비 낼 돈도 없다 그러신 분은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글 이렇게 많이 쓰시면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결국은 나중에 무료 추천주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 판다몰 카페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